수박 겉핥기? 아 설마! 아 수박 겉핥기 이거 겉면을 다 캐볼까? 어? 다 캐요? 수박 다 먹기. 아 겉면이긴 해요 이것도. 아 예. 다 먹었다. 와 이제 수박 철이잖아요. 곧 있으면 지금도 수박 달달한 거 많이 나오는데 아 맛이 좋네요. 다음 스테이지 가봅시다. 오 분위기 갑자기 왜 이래? 뭐 왕을 왕과 맞서는 용사의 이야기인가? 어 뭐야? 어? 다리를 건너려고 하니까 터지면서 제자리로 되돌아와 버리는데? 저거 자석석은 상관이 없네. 뭘까? 아이 좋아. 다리가 위험하면은 바로 옆으로 이거. 어 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아! 그건가? 아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나? 겁내 두들겨. 두드릴 수 있어요 여기. 두드렸어. 아! 아 더 두드려봐야 되나? 이거 아닌가? 여기 물도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는 상호작용이 안되고 옆쪽으로 해서 나오면은 뭔가 아 이렇게 되고 두드릴 수 있는게 한정적인데 굉장히. 이 정도면 지나가도 될 것 같다. 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본 거구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해 안전해. 이 정도면 내가 다리를 고친 거 아니야? 어 뭐야 뒤에 뭐 있다. 욕? 아 뭔가 횟수 같은 게 나오네. 뭐지 저거? 두드린 횟수인데 이거. 아 100번 두드리는 거였다고? 아 그렇구만. 이거 버튼 어디 있어요? 다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겁내 두들겨봤어. 이거 정도 이 정도면 내가 다리 고친 거라니까? 내가 안 두드릴 때는 다리 무너졌잖아. 굉장히 부실한 다리였는데 내가 고쳐가지고 다리 튼튼해져서 내가 지나간 거야 이거. 어우 이거 뭐야 끔찍하게 생겼어. 아니 이게 뭐지? 갑자기 점프맵을 시킨다고? 이거야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버튼 같은 거 혹시 있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아. 알고 보니 용암 밑으로 떨어지면 성공인 거 아니야? 굉장히 밑이 어둡다. 용암으로 들어가면 성공. 자 과연 이 버튼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등장 밑이 어둡진 않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나무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통에는 아무것도 없네. 뭐지? 나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나무에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용암 밑으로? 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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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근데 점프면 야 이거 근데 레버 찾아와야 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가 힌트였으니까 나무 쪽으로 가면 레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어차피 레버를 못 찾으면은 레버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끝까지 올라가긴 했겠다. 아! 야, 이거 어차피 끝까지 아빠 올라갔었어야 됐어. 어, 레버 찾으러 저 버튼 눌러서 레버 어디 있는지 알아냈었어야 됐어. 뭐야? 오셨군요 탐정님. 갓폴리스. 저요? 네 탐정님 아니신가요? 추리게임이야? 어쨌든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살인사건이 발생해 이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혹 살인사건이요? 용의자는 총 10명. 집에서 단서를 찾고 있는데 잘 안돼서 그런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럼 범인을 찾아주십시오.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하는구만. 범인을 검거하자. 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우클릭. 김포비, 박베트, 마리꽃, 김워든, 꾸이. 얘 이름 왜 이래 이거. 황가다, 김기자, 나 범인. 엥? 아니야 이름으로 판단할 수 없지. 이추위, 장고독,
나 범인 범인 아니냐고. 그래도 적어도 속담 정도는 한번 보고 판단해보자고. 피가 묻어있다. 식칼 발견.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단서 3. 범인은 몬스터가 아니다. 아까랑 비슷하네요. 그쵸? 어?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고. 왜 이곳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을까? 어? 속담? 도둑이 제발 저린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나 범인? 이것도 말이 되고요. 김포비도 말이 돼. 공격할 때 발 무앙 하는 거 보면 너무 억진가? 어? 시계. 콜드라고 적혀있다. 1층 나무에 단서가 있었다고? 어디 1층 나무? 아! 야, 이렇게 대놓고 박혀있는 걸 왜 못 봤냐? 어? 범인의 이름에는 디귿이 들어갔나? 황가다, 장고도, 김워든. 갑자기 굉장히 미스터리해졌는데? 막 미음 비읍 갔다가 디귿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진 않겠지? 문을 뒤집으면? 곰, 김! 아, 근데 김포비가 진짜 정답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미음과 비읍에 디귿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진 않겠지라고 했던 게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김씨고요. 그리고 공격할 때 발을 저려요. 우와 하면서 문을 뒤집으면 곰이고, 그리고 콜드라고 죽게 북극곰. 식칼에 피가 묻어있는 건 뭐야? 김포비! 아, 범인을 잘못 지목하시 귀찮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 오케이. 사실 이거 다 의미 없고 그냥 이 단서 1, 2, 3으로만 보고. 김씨자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저 미음에 디귿이 들어가긴 해. 미음에 김씨가 없어 애초에. 김워든 아니면은 김기자인데 얘는 몬스터야. 이거밖에 없잖아. 아! 안 돼! 이게 아니라고? 경찰이! 이 단서들은 다 주작인 거지. 지 범인으로 안 몰리려고. 진짜 경찰이 범인인 거 아니야? 경찰 한번 우클릭 해봐. 상호작용 되면은 이거 경찰 맞다. 야, 너 말해봐. 아! 선택지가 나오잖아. 아니, 그래 아니었네. 아, 뭐야? 아니었다고? 아! 네 번째야. 아, 식칼이 중요하다고? 흉기가 이거 포크랑 식칼이잖아요 지금. 이거? 어? 아이, 땀 흘리고 있네 이 녀석. 제발 저리고 있네. 아니 근데 이거 단서 쓸모짝이 없는 거였어? 범인의 성은 김희다 이거? 뭐야 이거 힌트. 아, 이거 식칼 들고 있으니까 땀 흘리고 있네 그러네. 아, 그거 어떻게 알았지? 아, 뭐야! 아, 김도둑! 아, 아, 변장해 있었구만! 아,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아, 김도둑. 진짜 상상치 못한 변장이네, 진짜. 아니, 칼 들고 있을 때 땀 흘리는 거 뭐야. 너 뭐지, 이거? 응? 어? 뭐야, 끝난 게 아니야, 이거? 탈출 방법을 찾아 탈출하세요? 안녕하세요. 멍청한 우리 청한씨,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계신 곳이 좀 위험한 위치 같아서요. 아, 그러네. 아우,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머리 위에 철근이 있는데 좀 위태로워 보여요. 자리를 피하시는 게. 하하,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아니, 진짜로 위험해 보여요. 괜찮습니다. 설마 저 위에 있는 게 떨어지겠습니까? 아, 안 돼! 플래그 세우지 마! 다른 곳으로 가자. 오, 밟을 수 있네. 오. 이 NPC 말과 어울리지 않는 이 건축물 뭐지? 주체자 누구야? 성대한 잔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속담을 쓸 때는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된대. 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 속담을 맞춰야 하는 문제 두 개와 속담을 찾아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너무 그 벽을 넘으시려고 하시는데. 네 개를 다 풀면은 여기가 열리나 봐. 여기에 뭐 있네. 속담,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저 속담을 보고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어?
너가 목마른 놈이니? 목마른 사람 감사합니다. 레버 하나 찾았고 이제 세 개 남았다잉. 아! 이 힌트가 여기에 관련된 속담을 저기에다 넣는 건가? 아까 청록색 양털이 있었나? 요게 이제 청록색 양털인데 여기에 이제 속담을 넣으면 돼. 저 주민에 관련된, 그러니까 뭔가 안전 관련해가지고 뭐 서울구 외곽과 고치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어? 아 그 여기도 잠깐만 상호작용이 되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물이 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목마른 사람에게 이 물을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을에서 가장 목말라 보이는 사람에게 물을 주자? 아 이거 다음 원래 저 우물을 들어갔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서순이 조금 꼬인 것 같은데요? 물을 안 받아왔는데 레버를 받았어. 그래서 뭐 아무튼 아까 한 얘기를 마저 하자면은 여기 주민의 청록색 양털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속담이 저기에 넣어야 되는 거지. 여덟 글자인 거죠? 그쵸? 설마가 사람 잡는다 맞는 것 같아. 오. 네, 띄어쓰기 하지 말래요. 설마 그러겠어?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말이 씨가 된다. 그건 줄 알았는데. 짜라잔. 아, 레버 받았다. 레버 받았다. 천호스 양털 됐다. 그리고 이거 흰색 양털이네. 이거를 보고 지금 속담을 맞춰야 되네. 소문난 장치 뭐 먹을 거 없다 그런 소문이 있지 않나?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 딱 보네. 아 이게 아니라고? 장치요? 아 뭐야 저거! 아 저 장치 뭐야? 아 왜 그 장치에서 먹을 걸 찾아? 아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초록색 양털이 없네. 초록색 양털 찾아보자. 동굴 밑에. 아 뭐야 여기에 있었네. 그러네. 이거? 와이 더 미스테리해. 이거 왜 여기에 양털이 있는 거냐고. 속담을 맞춰야 하는 문제 두 개, 그리고 속담을 찾아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두 개인데 이건 속담을 찾아서 풀어야 하는 문제야. 계란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 계란을 찾아. 아 아하. 계란으로 바위치기. 어? 여기에 서서? 어? 어? 이게 아닌가? 아 던지는 게 아닌가? 아 좌클릭? 계란을 두 개나 더 나누네. 어 됐다. 됐다 클리어. 아 재밌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알찼고 재밌었다. 진짜 엄청 발전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